오! 오! 이하이! 네, 이하이 씨. 이하이! 네, 이하이 씨. 아, 자, 의자 좀 갖다 주세요, 의자. 우와, 어떻게, 진짜, 아유, 추운데. 감사합니다. 네. 이야. 너무 만나서 반가워요. 대표, 아, 대표 콩? 같이 하자. 하지원 씨는 평소에 잘 아세요? 네, 영화에서도 보고 드라마에서도.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일단 너무 떨리죠. 지금 벌써 이렇게 얼굴만 봐도 너무 떨려요. 네. 근데 미인이세요. 저도 너무 팬이에요. 이문세 선배님이랑 어떻게 아세요, 두 분은? 아, 저는 선배님께서 기사로 같이 콜라보를 하시고 싶다고. 누구랑? 저랑. 아,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뭐 또 그게 기사화되리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사실은 어린 친구인데 너무너무 제가 인정하는 친구하고 같이 음악 작업하고 싶어요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헤드라인으로 해서 굉장히 기사가 됐고, 이하이 씨도 아마 그 기사를 보고선 놀랬을 거예요. 이렇게 놀친 그 기사를 보고. 아니, 저는 이제 너무 영광이었고, 또 저희 부모님께서 그 기사를 먼저 보셨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연세가 어떻게? 49. 형님, 형님이랑 동갑이야. 아빠가 엄마가? 두 분 다. 아, 두 분 다 같은 동갑이시. 난 진짜 큰아빠 나이야. 근데 후배 가수가 한 8,500명 정도 있을 텐데 왜 하필 이하예요? 저는 이 친구가 태어날 때부터 음악적 감성을 받고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화성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창법이나 이런 걸 이미 그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감성이 저를 능가하는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음악을 했지만 같이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저의 희망을 얘기한 것이었어요. 근데 하이 씨도 여기까지 달려온 거 보면 같이 콜라보레이션해서 한번 들려주세요. 30년 후에 이 사람은 제 나이가 됐고 나는 어쩌면 다른 세상으로 갈지 모르니까 미리 유산을 받는다 생각해. 어디 상조 가입은 하셨어요? 앞으로 사실 엄마 아버지가 49살이시대잖아. 저는 엄청 어렸을 적에 이문세 선배님 노래를 다 들어봤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휘파람이라는 노래를 좋아했어요. 그거요? 네. 기타 좀 줘봐봐. 기타 좀 줘봐봐. 놀지 삼마루 턱에 아직도 그대 향기가 남아서 이렇게 서 있어. 나를 두고 가면 얼마나 멀리 가려고 그렇게 가고 싶어서 나를 졸랐나. 그대여 나의 언니, 그대는 휘파람이 울며 떠나가 버렸네. 그대여 나의 장미여. 낮으면 낮은 대로, 올리면 올린 대로, 천성적으로. 저는 이제 아직 어리기 때문에 모르는 얘기들을 제 목소리로 한계가 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확실하게 저만의 것을 만들어 나가고 싶고요. 이제 그냥 선배로서 이제 막 시작하는 하이한테 네. 그냥 이렇게 세상에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더 진짜 진정성 있게 이 노래를 만들고 부르느냐. 테크닉은 금방 질려요. 음악이 주는 게 슬픈 감정의 사랑 얘기도 있지만
삶을 얘기한 것들이